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는 조계종 초대종정 하남당 중원대종사 탄신 145주년 달해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수행가품과 사상을 계승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월정사 적광전에서 열린 탄신 달해제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선덕 각수 스님, 원로의원 원행 스님 등과 본말사 스님들이 동참해 대종사의 가르침이 담긴 일발록을 봉독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 대종사는 많은 대중을 교화하면서 하남의 종풍을 구현하셨다며 어려운 시대를 맞아 큰 스님의 수행 정신과 치열한 삶의 여정이 지혜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밝은 지혜의 등불이 필요한 시절, 하남 대종사님의 그런 수행 정신과 사상, 또 밝은 등불로서의 이 세상이 나아가 우리가 가야 될, 또 수행자가 가야 될 그런 망고의 표상으로서의 하남 대종사님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남당 중원대선사는 금강산에서 출가해 1899년 경어선사 문화에서 개호한 뒤 1925년 상원사에 들어갔으며 조계종 초대종정에 추대된 이후 모두 4차례 종정을 역임했습니다.